예, 네비의 연금술사고요. 다마스. 쳐다봐 왜? 나쁜 자. 사람 처음 보네. 다마스. 다마스는 이렇게 스타렉 삶은 차. 그리고 양쪽에 슬라이딩 도어. 이게 봐봐. 뭉툭 쳐봐. 슬라이딩 도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슬라이딩 도어. 이게? 이게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 도어고. 이제 후방 카메라는 여기서 또 뽑아내고. 보시면 여기 후방 카메라 여기서 뽑아서 이 중앙에 있는 피스를 피스에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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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아드리는 겁니다. 양쪽에 피스 박아드렸고요. 다마스 슈퍼 네, 적재 정량 450kg 다마스. 여기 이렇게 이제 짚어줘요. 이 주름관으로 이렇게 선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 기둥을 통해서 여기로 뺐다가 이 카메라 배선 여기서 빼고 메인 배선은 하단에서 이 철사를 이용해서 위에까지 끌어올리고 전원선은 여기다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거 뭐 대가리 안 들어간 새끼들은 답이 없어. 대가리 안 들어간 새끼들은 이렇게도 못해. 쉽게 해보지. 그냥 뚫어버리지 그냥. 응? 심지어는 여 안에다 달아버려. 응? 대가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서 소개받고 대가리 안 돌아가는 딜러한테 소개받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예? 똘똘한 딜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다. 예. 똑똑히 대가리가 안 돌아가면 그 상대가 고생을 해. 남편도 고생을 시키고, 애들도 고생을 시키고, 대가리가 안 돌아가면. 자, 어떻게 이제 바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안정적인 게 후방 감지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삑삑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닦고 하면 삑삑 울리는 거예요. 비키라 이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지금 후방 감지가 아니라 닦고 하면 그냥 우는 거야. 그냥 비키라고. 주위에 사니까 비키라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 차가 또 참 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이게 또 대가리가 안 들어가게 이게 또 신놈이야 신놈. 헷갈려. 이러면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이게. 또 압록으로 만들어놓지. 접지가, 여기서, 여기 볼트에다가 접지 잡고, 접지 잡아, 봐봐, 여기 비춰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넷, 요거, 빨강. 빨강과 검정을 동시에 결선해주면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까서 결선해주면 되는 거. 빨강과 검정을 결선해 주시고, 근데 이게 저 메인선, 그러니까 메인선, 이게 달린 선, 이걸 메인선이라고 해, 메인선. 카메라 메인선을 색깔이 똑같이 맞춰서 묶어주면 되고,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 똑같다고 묶으면 안 되고, 근데 이 차는 또,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컬러입니다. 검정, 빨강. 이렇게 꼼꼼하게 일을 해야지. 새 차 딜러가 소개한다고 그냥 이상하게 빡대가리인데다가 맡기면 개판이야 개판. 대가리 안 돌아가는 빡대가리 맡기면 이렇게 개판으로 해버려요. 예. 다마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 분. 내 아는 동생은 썬팅하는 친구인데도 그 친구는 다마스를 이렇게 일하더라고. 내 아는 동생. 걔도 나한테 뭐 오히려 거꾸로 걔가 나한테 알려줘. 뭐 그런 동생이 있어요. 친한 동생인데. 인사성 바르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잘 돼.
이게 뭐 나 혼자만 있으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족이 이거 하는데 뭐 중간에 뭐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고 먼산 보고 먼산 쳐보고 앉았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망하는 지름길이고 이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집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놉니다. 네. 이걸 뭐 다 볼 일이 같냐 이게 어차피 저게 선이 짧은데 네, 이렇게 해서 놓고요. 그래서 이제 또 피스로 조집니다. 피스로에다가 같은 두께의 피스로 여기다가 이제 검정이 얘가 남았을 거예요. 검정 피스로 이렇게 조져버립니다. 이렇게.